저는 그, 뭐, 허물, 뭐, 허들, 뭐, 이런 것보다도, 그, 베드로하고 닮은 것 중에 한 가지가, 그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사랑의 세 가지 질문을 하고,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난 뒤에, 너는 나를 따르라,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. 근데 베드로가 그때 금방 하는 말이 옆에 요한을 보고, 근데 예수님, 야는 어째 돼? 예수님, 신경 꺼라.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? 너는 나를 따르라.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래.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,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괜히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비교할 때예요. 김길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까? 또 뭐 교수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분들 보면 기분 나빠요. 목회를 잘하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이러면 아주 기분 나빠요. 기분이 나쁜 단계가 조금 지나면 우울증이 와요. 약간 그 비교 심리 속에서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. 목회의 어떤 그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설교도 비교하고 교회 성장도 비교하고 막 모든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. 이제 3인 3색이 막 계속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. 근데 이제 그 베드로 스타일이 그런 거죠.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막 흠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. 너는 나를 따라라. 이러면 이제 진짜 새겨 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금방 근데요. 나는 어째요?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? 네가 엎어지고 참 그래 해도 맞아요. 또 금방 시선 이탈해가지고 또 이 사람 어째?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경 꺼라. 너와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.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너무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하면 자꾸 비참해지고 전부 다른 분들은 다 잘하는 거예요. 막 뭐도 잘하고 저도 상당히 잘하거든요. 저도 상당히 잘하는데도 비교 선상에 가면 다 비참해진다 그러잖아요. 그런 부분이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, 이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비교 선상에서 나를 두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지 언제 옆에 목사님한테 비교해가면서 사역하라 했냐. 그런 부분이 저는 그 베드로를 통한 나의 어떤 그 약점. 자꾸만 비교하는 그 비교 속에서 우울해지는 근데 그러다가 자꾸 내가 주만 바라보자. 주님만 따라가자. 아흐 하나님께서 아흐 간절하시고 아흐 그러시고 그게 이제 저는 저의 한계고 또 그러면서 자꾸 다 잡아가면서 결국은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사역 1대1의 이게 돼야 되지.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거거든요. 다른데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라. 그게 저의 한계고 저의 새로운 다 잡는 길이죠. 네. 아 목사님 네.